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8번에는 다시 이제 전라도 해남군으로 가네. 아까도 해남군인데, 그죠? 요거도 해남군인데, 황산면인데, 요거는 해남군의 해남읍에 주택이 51% 떨어진다. 51% 많이 떨어졌네, 그죠? 제가 써놨네. 주택연금으로 하면 좋겠다. 그죠?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매각 제외가 많이 있네, 그죠? 이 주택, 문간, 창고, 변속, 짜고 짜고 써놨대요. 뭐 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2의 623. 자, 봅니다. 자, 해남군에, 자, 다시요. 이리 보니까, 법정시장권이 보이더라. 그죠? 주택은 반은 떨어졌고, 뭐 좋다. 반 떨어졌고, 법지권 좋다. 자, 전라도 해남군에 땅이 600평. 아이고, 좋네. 그죠? 44평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쭉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뭡니까? 굉장히 좋게 본 거죠? 8억 6,200이다. 미납해서 이 사람 얼마 뛰었습니까, 지금? 5,700, 이거 10%. 지금 잠이 오건다, 지금. 오늘 추석은 다시 했다 보니까. 또 이 사람 뭡니까? 또 7억. 아이고, 또 뛰었네, 이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찰되고, 또 뭐 3억 7천, 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이래갖고, 이제 요번에는 보증금이 20% 들고 그래. 자기 압수수표이 20% 들고서 입찰하러 그래. 이 미납일 때는 20%죠. 보통 그림 많이 합니다. 우리 창원은 10%인데 보통 20%. 자, 봅니다. 땅이 600평. 건물이 있다. 600평의 건물이다. 자, 집이 어때요? 지금 느낌 퍼뜩 보니까. 뭐, 괜찮죠? 뭐, 괜찮습니다. 집이 그런 대로 좋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도 많이 깎아놨고, 지금 그래요. 나무도 많이 있고, 벽돌 집으로 딱 지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자, 요도 또 놓으네. 가가 놓고, 뭐, 뒤끝이 놓고 놓죠. 자, 요거는 등기된 거. 기역, 니은, 뒤끝은 등기 안 된 거. 등기 안 된 거. 자, 그 중에서 뒤끝, 요거를 잘 보면은 뒤끝은 블록죠. 기와지붕 단층 주택이 78제곱미터다. 78. 그럼 21평 된다. 25평. 단층 주택이 기단하게, 이렇게 담 옆에 이렇게 있는가 봐. 자, 요렇게, 이제, 지금, 자, 보면 이래요. 외관상 보면은, 이제, 이 담인데, 이 길이고 뭐 이런데, 요 담에, 이게, 뒤끝,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옆에 붙어 요런 거야, 아마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택을 쓰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보면은, 이제, 요 뒤끝, 일마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주택 같은 거에. 요거. 니은은 이제 옆에 붙은 주택 창고인데, 조금 작네, 니은. 요거는. 자, 요런 순간인데, 지금 땅하고는 다 포함이 됐는데, 그죠? 땅하고 임야 이거는 다 포함이 잘 됐는데 문제는 요 보니까 이제 또 주택도 아까 이제 등기된 거는 하나 포함이 됐어요. 이게 돼갖고 이제 23평짜리도 있고, 그죠? 3평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주택이갖고 요 기하지붕도 여기까지 포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우시된 파인지 여기 이제 빠졌다. 23평이 빠졌다. 자, 이야기입니다. 근데 임차인은 날짜도가 금액 같으니까 이건 빼삐고, 자, 이 배당 요구를 했다. 했기 때문에 2,500짜리가 뭐 사고 있는가 봐. 2,500짜리가 월세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2,500짜리는 이게, 보니까 이번에 낙찰이 됐으니까 잘 봅니다. 요번에 이 낙찰이 되면은 지난번에 떼인 사람 있죠. 두 사람. 그 돈이 1억 되네요. 아이고, 아까 봐라. 그죠? 아, 이거 큰 돈이다, 작은 돈이다. 그러면 경매병 떼고, 요 놈 가지고, 소액 임차인은 1,700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확정일자보로 또 받고. 그럼 소액 임차인은 이제 다 받았으니까, 문제가 없죠? 2,500 다 받아갔으니까, 두 개 합치면 다 받아갔으니까, 지는 이제, 명도한 데는, 명도 확인서를 내한테 받아가야 법원에서 2,500 주니까, 가면 커피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뒷전지 2,500 다 받아왔는데 커피 안 줄리가 뭐 있어? 싸움할 일이 뭐 있어요? 낙찰자고. 100% 다 받아왔는데. 자, 하여튼 그렇고, 이제 나머지는 뭐 은행에서 좀 뭐 받든지 자고 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요거 아까 뭐고, 아까 뭐 있었죠? 요거. 요거는, 이제 이 미등기니까 감정평가도 그래요. 갔어. 등기됐으면 뭐 딱 건축물장 보면 되는데, 미등기라. 누구 거야? 하늘 쳐다보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응답 안 해. 그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랬다.
감리 평가세. 그러고 법원에 주면은 법원도 일이 귀찮잖아요. 자꾸 오락가락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많이 모였다 뺍니다. 뺍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은 낙찰자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문제야. 낙찰자가. 낙찰자가 요 보면요. 요 보면은 어떤다 하면은 막 그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알아서 막 짓기락 하고 때를 쓰든지 보통은 낙찰자 낄 확률이 80%입니다. 8, 90% 낙찰자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겁니다. 요거. 이쪽 건물. 요거 있죠? 여기 지금 이제 들어간 입구에 왼쪽편에 왼쪽 담보락에 지금 붙어있는 요거. 여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다. 가다가 지금 요 부분 아니죠? 왼쪽 담보락 들어가는 데 요 부분. 자, 이게 문제 생겼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그만 일단은 내끼다 보면 됩니다. 알겠죠? 내끼다 보고 뭐 하나의 부속물이다. 토지의 부속물이다. 보안물로 이렇게 받아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저쪽에서 뭐 얘기를 하시면은 막 싸게 사고 요 정도 준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너무 좋죠? 뭐 반 정도 하자. 2분의 1씩. 그만 당신한테 뭐 누가 뭐 그럼 뜯어가라, 뭐, 니끼 뭐, 뜯어가라 하든지, 쥐를 달라 하든지,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런 게 보다는 이제 서로 합의 쇼당이 좋다네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7억짜리를 이렇게 해서 3억 7천에 사가지고, 저게, 완도에 가서, 여기 주택임금 딱 살면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거죠. 절반까지 사가지고 딱 살면 좋습니다. 하나 뭐, 월세 받아가면서 사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 금지 물건. 자, 9번입니다. 건물만 매각된다. 아이고, 골치 아프네. 낙찰받으라는 게 또 인수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프죠. 그죠? 자, 역으로 땅을 낙찰받는데 위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시죠? 땅 낙찰받는 사람은 뭐 인수가 이렇게 뭐 있든지 이런 게 있든지 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근데 건물만 받을 때는 이 건물 안에 그 다니고 건물에 임차인이 있으니까 21에 109386 자 109386 봅니다. 자 이게 자 기본적으로 건물만 매각이다. 저는 낙찰 안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단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다. 집만 있을 때는 대전제는 안 받는다. 언제 받느냐? 자, 공장인데, 밑에가 통상자원부, 뭐, 국가기 아니라. 근데 공장 건물이 30억에서 10억에 떨어졌어요. 괜찮죠? 아, 국가기관에 이제 땅을 사면 됩니다. 그건 임차라든지 사든지 하면 돼요. 근데 개인 금액은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건 꼭 이제 말이 많아요. 처거해줘야 될, 이제 그런 입장이고, 10억조 사봤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5천만 원 건지기 힘들어요. 땅 주인한테. 응티 부리봤자 5천만 원 빼면 못 받아요. 자. 그래서 국가기관에다 그러면 건물만 오케이? 그 다음에 모텔이다. 모텔인데 한 달에 착보마상 띄고 한 달에 5천만 원 버린다. 알겠죠? 버린다. 그러니까 법적권이 성립한다 이런 겁니다. 성립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한 30년까지는 이거 뭐 쓸 수가 있죠. 든든한 건물이니까 30년 쓰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3년간 쓰고 그 다음에 존속기한 30년간 내가 쓰고 월세를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지로 돌아. 주죠. 지로, 얼마? 주 본다 볼게는 땅값이 10억인데, 연 5%더라 할게는 1년에 뭐, 5%면 얼마고? 5천만 원에 가? 5천만 원? 5천만 원. 월세 그러면 400만 원 달라. 주지. 내가 5천 원을 버리는데, 400만 원 월세 주도, 지로 주도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갖고, 이제 30년쯤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겠죠. 법집권이 존속기한 30년, 최장은 30년이니까, 30년 됐다. 나간다. 근데 그 모텔이 50억짜리가 한 15억까지 감정가격이 나오더라. 그러면 집주인한테 매수 청구하라. 이래 할 수 있습니다. 니가 사가라, 니가. 그냥 못 준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살 수 있어요. 건물만 꼭 못 산다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은 그냥 90%는 사는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이다. 월세가 아마 너무 많이 나온다. 지를 주도 법적권 성립하는 겁니다. 철거하는 건 안 되고. 성립하는 모텔. 법적권 성립하는 모텔. 이런 거는 산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 금만 놓다. 이런 거는 안 산다. 안 사고, 쭉, 80만 원까지 안 사네. 자, 경매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80만 원까지 사도 안 산다. 또 이것들이 임차인이 없으면 되는데 또 임차인은 자 봅니다. 가압류 요거를 말소 기준 등기인데 2019년 5월 31일 이전에 두리가 들어왔다. 지금 9천만 전세였는데 낙찰가는 500만이다. 그럼 어떻습니까? 8,500원 뭐라고요? 인수 된 거죠. 인수. 자, 그렇게네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인수가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딱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9천만 원이네요. 9천만 원. 맞고도 9천만 원이고 8천 이게 이게 이제 아 그렇네. 이 뭐 89만 원. 자, 요거 낙찰 받으라 그럼 뭐 얼마가 가야 되는 거예요? 봉투에 얼마 넣어야 돼요? 89,300원 흰 봉투에 다 넣어가면 됩니다. 가면 돼요. 자, 하여튼 건물만 놓았다 이런 거는 안 받는다. 그죠? 일단 대전제는 안 받는다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경우는 모텔이 법칙권이 성립하는데 월세가 너무 월세가 아니고 모텔이니까 너무 장사 잘 돼. 그럼 장사 잘 되는 건 웃지 않느냐? 딱 가갖고 물으면 됩니다. 물을 탁 엎질러 가지고 모텔 가서 무슨 말 혼자 마음 먹고 그런 게 수강생하고 아니다 수강생끼리 같이 간다 좀 그렇네. 하여튼 자고자 물을 탁 엎질러 조업으로 쫓아오죠. 큰일 났다 그거 여기 물이 막 넘어지고 난리 났다 그러면 쫓아오죠. 그러면 조업한테 장사가 손님 마음이 거기네. 아이고 막 하루에 막 요 방만 해도 지금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손님 온 게 그 무슨 됩니까? 네 받고 와 잘 되네 그죠. 장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손님이 지금 일주일 만에 처음 오셨네 이 방에는. 이렇게 하면 어쩝니까? 장사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됩니다. 자 오지간 이런 거는 금만 놓는 거는 안 좋다. 자 봅니다. 요거는 단독주택 중에서 농가주택이 등기 건축물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연한 건 다 봅니다. 주택인데 22-6154 22-6154 이게 조금 22-6154 주택인데 이게 무엇이 엄청나게 뭐 자 한번 봅니다. 뭐 판다 지금 파주시에 땅이 한 13평이고 건물이 뭐 아무도 100평이다 그러죠. 법칙권 1억 8천이 12% 됐다. 자 보니까 주택인데 땅은 14평이고 건물은 이리 큽니다. 크고 1억 8천에서 2,100까지 그래도 땅도 팔고 건물도 파는 거죠. 우선 파는데 또 땅이 또 뭡니까 지금 지목이 뭐라? 자, 어쨌든 도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도로가 되어 있고. 옛날에는 뭐, 어찌된 건 모르겠는데, 자, 우리 지금 현재는 뭐 도로 되어 있고. 이건 또 뭡니까? 농가주택, 자, 우리 단독주택 중에서 농가주택이라고, 이것도 특이해서 내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농가주택. 자, 건축물 대란을 보니까 일반 건축물 딱 접어뒀죠. 붙여가지고, 요 보니까 단독주택인데 농가주택. 이건 처음 보죠. 좀 보기 힘드네요. 농가주택. 13평이다. 11평의 농가주택을 옛날에 지은 겁니다. 이게 지어가지고 2009년도에 지었는데 이제 5년도 지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일반 건축물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안 써놔서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느낌상 이게 지목이 도로니까 도로에 이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은 탈도 안 비네. 자 여기 보면요 원래는 이 집인데 요거도 정축이 되고 요거도 이건가 이건데 요리 뭐 막 정축을 막 시킨 것 같아. 이청내 가지고 계산해서 자 보세요. 집은 괜찮죠. 그죠. 땅도 있고 집은 또 뭐 이상하게 해놨네. 무슨 말이고 지하층이 있고 요게는 또 정축을 했고 원래 본청이고 이렇습니다. 근데 정축을 허가 안 받고 했다 막 이런 겁니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이게 보면은 번지는 3에 5 도죠. 도 3에 5고 집은 3에 4에 위에 있고 뭐 이렇다죠. 번지는 3에 5고 이거 보면은 요 땅은 번지가 지금 부동산 표시 내역을 눌러보니까 땅 번지는 3에 5고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 목록을 잘 안 눌러보는데 꼭 눌러보세요.
아파트 같은 거는 잘 안 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단독 영역 잘 눌러보세요. 자, 3에 온데 도로다, 도로. 도로에 이 집이 있는데, 실제 집은 또 어디 있습니까? 이 뭐고, 이거? 넘어 땅이죠? 이 좀 이렇게 하죠. 그런 전에, 3월 4, 3에 4를 삽비면 또 되겠죠. 그죠? 뒤 땅을 사여 삐면 오고 막 같이 이렇게 다 일치로 막 다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 땅이 그런 게 이제 이게 또 뭐 하여튼 지금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건물도 놓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위반 건축물. 요거를 공부 좀 하셔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뒤 땅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연구를 해서 사셔야 되겠다. 일단은 뭐 같이 놓은 게 놓았습니다. 놓았는데 뭐 이런 거죠. 돈은 없고 일단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는 거지, 뭐. 그죠? 이방 건축물에 뭐, 이행강제금이 매년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물어보시고, 뭐, 큰 부담이 없다. 그러면 뭐, 사셔도 되겠고. 하여튼 좀, 농가주택이라는 게 있어갖고 내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어디 갔냐? 타주에서 간다고요? 강릉. 강릉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릉이 정말 좋아요. 서울에서, 지난번에 강릉에 동계올림픽 한번 뭐 했죠? 거기서 하면서 서울에 김여정하고 이래갖고 놀랬겠죠? 그거 뭐 강릉까지 그 전철을 그 뭐 몇 조나 들어가서 다 닦아놨잖아요. 강릉 가기가 참 편해요. 뭐 한 두 시간만 서울산 두 시간만 달리면 뭐 강릉에 바로 도착하고 바닷가가 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연세대학교 교직원이 전세 보증금이 한 7천만 뛰었어요. 옛날에 한 15년 20년 전에 뛰어가지고 우리 옆에 고등학교 3학년 딸내미 또 옆 딱지라 뛴 아버지가 그래갖고 또 저기래갖고 아빠가 그 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또 그걸 만나보자 만나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그래갖고 뭐 내하고 참 지납니다. 근데 그 양반이 집을 구하다가 강릉에 집을 구했어. 강릉 번지 불러라 번지 딱 부르겠네. 보니까 요새는 막 이 뭐 된장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가 봐. 수교 막 많이 하는가 봐요. 강릉 땅값이 또 그때는 또 그 철도가 개설되기 전이니까 너무 또 딱 시기 맞게 강릉에 잘 갔어. 가더라도 강릉에 딱 정착한 것이 노후에 연세대학교 교직원입니다. 퇴직하고 그분은 건대 수의과 나왔어. 건국대학교 수의과 수의과 그죠? 옛날에 소 막 만지고 맨날 아주 지금은 수의과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자 주택입니다. 강릉인데 지금 보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토지 및 건물이 집을 했자. 이런 게 좋은 거야. 자, 건물이 있는데 땅 3분을 낮춰받는다. 좋을까, 나쁠까? 안 좋아요. 건물하고 땅하고 3분을 낮춰받는다. 그건 좋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 나중에 급할 때는 막판에 경매를 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땅은 3분을 낮춰받고, 건물은 또 빠집히고, 이런 거는 낮춰받아 놓으면은 그 땅만 전부 다 고물고나 소송해서 싸매가지고 나중에 땅만 겸해 넣어도 건물에 깔린 땅은 잘 안 팔려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한번 봅니다. 2분의 1인가? 저 사람 2분을 써놨죠. A동, B동. 주택은 A, B동인데 대부분 2분의 1 집이다. 임야만 3분의 1이고 주로 도로 부분이더라. 그 다음에 일반일점인데 당초 주택을 용도 변경을 했더라. 내가 25% 낮춰받을 때는 전체 경매에서 50% 매각되면 연수인이 100%. 자, 낙찰받을 때는,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땅이 지분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24% 낙찰받으면요, 나중에 48%에, 전체 할 때 한 48%에 팔리면 대박입니다. 1년에 연수인을 100%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분 낙찰받을 때는, 항시 내가 낙찰을 해갖고, 공유자하고 서로 타협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서로 싸움하고 이러면은 할 수 없이 전체 경매를 한다. 들어가면은 내가 24%를 받았는데 이 전체 갔을 때 내가 두 배, 48%에 낙찰될 수 있는가. 그거를 생각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갖고 된다 그러면은 이제 딱 들어가서 만약 48%까지만 낙찰 딱 되면 여기는 성공이에요. 성공을 절반까지 다 낮춰받아가지고. 자, 봅니다. 농지적 문제는 별 문제겠다. 농지적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자, 잘 봅니다. 영농, 저 주치입니다. 영농여건 분리농지는 농지증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나머지 농업 경력에서,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은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는 필요 없다. 그래서 영농여건 분리농지가 보이면은 농지적 문제는 약으로서요. 그거는 법인이든, 종중이든, 뭐, 대한민국에 누구든지 다 해준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내가 봅니다. 21에 33724가 24%였다. 자, 뒷페이지 보니까 농지증을 내놔라 해놨다, 그죠? 안 내놔 뭐냐니까 보증금을, 네 보증금을 몰수하겠다. 이렇게 단추 보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33724. 자, 봅니다. 어? 20, 어이구, 금색이. 자, 번호가 틀렸네요. 틀렸어요. 아, 24. 누가 일산을 지났나. 자, 봅니다. 강릉 갑니다. 강릉. 자, 강릉 갑니다. 강릉에 몇 프로라고요? 24%. 뭐 괜찮죠? 숫자 좋죠? 강릉에 24%다. 자, 강릉에. 자, 강릉에 가니까 숙박시설이다. 자, 이런 거 속지 마세요. 이 옥션은 많이 틀리더라고요. 왜 숙박시설이라고 하냐 속지 말고. 뭐. 자, 건축물 대답. 요거 누려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 요거는 종교시설 해놨는데, 요거 보면은 이종 건설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종교시설이 이종 건설입니까? 자, 보세요. 이 숙박시설이가 일반점이고. 그죠? 그러면 상가 이래 맞는 거죠, 그죠? 어, 일반음점이니까 상가 이래 맞는데, 여기 해놓은 거는 뭡니까? 일반음점이라다. 일반음점이 이게 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를 숙박시설 하는, 이거는 잘못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보통 상가죠. 어, 상가. 이렇게 되겠죠, 상가. 자, 그 다음에 지분이다. 지분인데, 요게 건물도 지분이고, 요것도 지분이다. 그죠? 어, 그러면 보니까, 여기 지구이다 보면은, 오른쪽 쭉 봅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지분은 오른쪽 쭉 봅니다. 이리 뭐 대강 보니까, 어, 2분이 나오네. 2분이. 2분이 쭉 나오다가, 막판 가니까, 이 임야 쪽에서, 임야 세 군데에서 이게 3분의 1이구나. 그죠?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자, 건물들을 보니까, 건물도 이렇게 가보니까, 건물은, 진짜 건물은 뭡니까, 이거? 김씨 지분의 2분이다. 자, 건물도 2분이에요. 그럼 땅도 2분이에요. 거의 절반에 같이 놓은 거예요. 놓고, 요거는 이제 제시이고, 어, 요거는 이제 뭐, 캠핑카 이거는 막 빼빼고, 그 다음에, 자, 다른 이런 시동이 빼빼고, 자, 막 이렇습니다. 대강 이래요. 어, 이래갖고 이제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 자, 또 요런 것도 감정 평가서를 한 번씩 보세요. 보면은 대강 알 수가 있어요. 분수가 보이면은, 아, 이게 지부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봅니다. 요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분수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죠? 안 보이고, 뭐, 12억 8,100 해놨다, 그죠? 이래가고 했는데, 쭉 내려가 보면은, 중간, 마지막에 쭉 가보면은, 예, 명시표는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 논에. 자, 요걸 잘 봐야 됩니다. 명시표 가는 거, 감정평가 명시표. 자, 요 보면은,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 자, 이 공부이거든. 공부 사정이야. 공부 사정. 그러고, 18평인데, 1, 2층은 요거는 지분 여기 안 나왔어요. 분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분수가 없어요. 1번도 분수가 없고, 2번도 분수가 없고, 3번에 보니까 대지. 자, 그러면은 1번 건물, 2번 건물은 전체입니다. 내가 보니까. 어, 전체고, 3번은 대지가 이제 2분일시에요. 이렇게 이제, 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1번, 2번은 지분이 아니고, 3번부터 이게, 어, 3번부터 이게 지분이 나오거나 2분의 1씩 쭉 놓습니다. 놓다가 막판 가보면은 이게 임야 때 보면 3월씩 나와요. 어,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요 볼 때 또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이 1번, 2번이 건물인데, 이 분수가 있어요. 160만 원. 건축 단가 160만 원 곱하기 30, 40분의 30.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이거? 이 분수가, 이게 뭡니까, 이거? 이 건물이 비고란, 이 건물의 오른쪽에 비고란에 이렇게 놓은 거는, 아, 내용연수가 40년인데, 잔존기간이 30년이구나, 잔존기간이. 자, 그러면 잔존기간 30년이니까 결국은 건령은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구나. 자,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좀 많네, 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분모는 내용연수라. 분자는 잔존기간. 그래서, 아, 그럼 뭐, 이제 뺍니다. 빼면은 한, 근령이 한 10년 오바됐다. 10년 지냈다. 이러면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죠? 어, 그 중개소장들은 이런 걸 탁 보면, 아, 이거 한 10년쯤 됐네요. 근령이. 이렇게 해야 탁 되지. 40분의 30이 뭐지? 하면 이제 이게 완전 촌손 넘네요. 완전 촌손. 자, 넘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감정서 2도 한번 보시고 쭉 봅니다.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카라반 뭐고 카라반인가 캠핑카 이거는 뭐 가져가라거든요 하면 되겠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시 건물은 아까 전에 요 단어 이쪽 감정 이 조사하기 좀 엉터리 같다. 뭐 요거는 건물이 2분의 1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한번 더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쭉 보는데 관리동 11평이 2분의 1이고 짜고 뭐 써놨는데 내가 볼 때까지 그 감정서 볼 때는 큰 문제 없었어요. 건물은 없었는데 두 번째 감정서가 뭐 있었나? 두 번째 감정서가 감정서 2는 뭐고 동소에 2에 보니까 건물이 1, 2층은 이거는 이것도 그건 없네. 분수 없는 게 건물은 전체 나왔네. 전체 나오고 땅만 이렇게 쭉 해서 금액도 한번 두드려 보세요. 밑에까지 답을 딱 맞아가지고 이게 그 땅값이 10억 5천인가? 10억 5천. 지금 땅값이 얼마죠? 뭐 8억 3,300이네. 또 뭐 다들 찾아봐야 되겠다, 그죠? 찾아보시고 뭐 일단 대전제는 그래요. 다시 건물하고 땅하고 집을 놓았을 때는 건물도 2분의 1, 땅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놓으면 좋아요. 좋은데 건물은 빠지고 땅만 그냥 2분의 1, 3분의 1을 받는데 건물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중에 야 땅 주인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5분의 1을 샀어요. 모여가지고 사가라는 게 안 사가. 그러면 나 어떻게 됩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 공유물 하자. 그럼 판사님한테 소송 걸면은 요 공유물 쪼개줄 생기네. 건물이 밑에 깔린 땅에 여러 100평인데 20평을 낮춰받았어요. 싸게 뭐 2천만 원, 1천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땅을 그럼 뭐 쪼개도 안 깨네. 건물 깔린 땅을 쪼개기 힘들잖아요. 또 일적으로 또 도로변에 다 지가 돌아가고 그러면은 판사님이 요거를 현물이 아니고 현금 분할, 현금 분할. 너가 전체 경매 넣어가지고 앰벌 돈을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줍니다. 그럼 이제 그 판결 받아고 경매 신청하죠. 공유권은 이제 합의가 되었으니까. 그럼 신청해갖고 5분의 경매 넣었어요. 아, 전체 경매 넣었어요. 100평이. 자, 나오면은, 애당초 건물도 5분의 1 샀으면 어떻습니까? 땅 건물 같이 경매 들어가는 거죠. 땅만 샀으니까, 땅만 경매 넣으니까 건물이 빠졌으니까 사겠다, 안 사겠다, 그럼. 1억짜리다. 100평이 1억이다. 그러면 또 사기 힘들다고. 왜냐, 그러면 건물이 딱 밑에 깔려지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낙찰받을 때는, 땅만 지분 있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죠? 안 좋다. 안 좋고, 가급적이면은 땅하고 건물 같이 이렇게 경매를 왕창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건이 뭐 강릉이고 해서 8억인데 한 2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잘 추진해 보면은 어떻게, 좀 좋은 숫자가 나오겠나. 최악의 경우에는 땅하고 전부 다 그냥 경매를 닦아 넣어가지고, 요게 형식적인 경매해가지고 경매가 예를 들어 16억이다. 나 24% 샀는데, 뭐, 48%에, 한 7, 8억에 팔리더라. 전체 해보니까, 땅도. 전체 보니까 땅이 몇 평이죠? 5,800평이죠? 해보니까, 아유, 뭐, 팔리더라. 그러면은, 자, 뭐, 괜찮죠? 그래갖고, 뭐, 전체를 그냥 싸거리 경매를 넣어가지고 하면 되겠나 싶습니다. 자, 한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그림 어때요, 지금? 어때요? 뭐, 옛날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네. 캠핑카가 요즘 많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캠핑카 넣으면 차는 잘 들어가겠죠? 차는 들어가고, 뭐, 안에 적당하게 어느 정도 구성은 뭐, 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캠핑카 하던 자리입니다. 그죠? 이런 자리인데, 자리인데. 자, 이거는 뭐고? 매각제외. 매각제외. 우리 멍멍이는 매각제외입니다. 이런 건 이제 관정, 이런 건 다 포함시키죠, 보통. 원두막 이런 거 뭐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요런 것도 이제 한번, 요런 데도 관심 사람은 이제 해보면 됩니다. 땅은 넓어요. 볼게요. 이렇게, 이게 한 5,000평대 쭉 해갖고, 5,000평대입니다. 땅값이 지금 뭐, 그 한 5,800평. 크죠?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같이 겸해. 이런 거, 토지미 건물이 지부입니다. 이런 건 괜찮아요. 네. 근데 토지만 지부이다 하는 것은 안 좋다. 안 좋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